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미스터 에단입니다. 오늘의 게임 이슈를 한번 살펴봐야겠습니다. 게임 유저들의 피할 수 없는 운명, 알면서도 빠져드는 그 매력, 그 진실 속으로 빠져봅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23년 11월에 게임 이용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게임산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확률 정보 미표시와 거짓 확률 표시 등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은 확률형 아이템의 정의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캡슐형, 강화형, 합성형, 컴플리트 가챠, 천장제도 등의 유형을 구체적으로 나누고 각 유형별로 확률 정보를 표시하도록 했습니다. 게임사는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할 때 게임 내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100분율로 표시해야 하며, 확률을 변경할 경우에는 사전에 공지해야 합니다.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제도는 2023년 3월 2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게임 이용자는 구매하는 모든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정보를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확률형 아이템은 게임사가 정한 확률에 따라 나오는 아이템을 말합니다. 이런 아이템은 독립적으로 확률이 적용되기 때문에 원하는 아이템이 나올 때까지 반복적인 구매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게임사는 사행성 조작 논란을 받아왔습니다. 만약 게임사가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정보를 공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에게 불리한 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무부와 문화체육관광부도 각각의 법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개정안은 게임 이용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게임 산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이번 이슈의 중심에 서 있는 넥슨은 대한민국의 게임 개발 및 배급 기업으로 다양한 게임을 출시하여 많은 유저들에게 사랑받고 있었으나, 최근에는 일부 게임에서 확률형 아이템의 조작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특히 메이플 스토리에서는 유료 확률형 아이템인 큐브의 옵션 확률을 초기에는 균등하게 설정했고, 이후에는 옵션에 가중치를 부여 확률을 조작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넥슨에게 116억 4,2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이러한 사건은 게임 산업에서 소비자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게임 업계에서는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메이플 유저가 해야 할 일은 어떤 것이 있을까? 문화체육관광부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게임사를 관리하고 감독하는 기관입니다. 이 기관은 게임사의 확률형 아이템 조작과 같은 문제를 조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콘텐츠진흥원은 게임산업의 육성과 발전을 위해 정책을 수립하고 지원하는 기관입니다. 이 기관은 게임산업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보호센터에는 게임사가 법적 제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보상을 하지 않는 경우 신고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보호센터는 소비자의 피해를 구제하고 게임사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또한 게임사가 법적 제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보상을 하지 않는 경우 집단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집단 소송은 다수의 피해자가 모여 함께 소송을 제기하여 게임사에게 보다 강력한 압박을 가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의 불공정 거래 행위를 조사하고 처벌하는 기관입니다. 게임사의 확률형 아이템 조작도 불공정 거래 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이 기관에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신고를 통해 게임사의 불법적인 행위를 규제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갑진년 청룡해입니다. 행복하고 건강한 한 해가 되길 기원합니다. 100만 구독자의 첫걸음 함께 동행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미스터 회단이었습니다.